논스탑 아카 샤이리 님. 미국이 너 안 되겠다. 대통령 그만둬라 하면 내려오나요? 어, 이거 궁금하던데. 해 봐. 윤석열한테. 해 보면 나는 하죠. 내려오죠. 아, 내려올까요? 그러면. 아, 미국이 너 이제 잘렸어. 너 이제 아웃이야. 어,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온다고요? 야, 이거는 진짜 두고 봐야겠는데. 막 버티지 않을까요, 한 번은?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박 그 이승만 하야 때도 미국 대사가 와서 계속 설득했잖아요. 아, 이승만 버티다 어떻게 해요? 미국, 잘 하겠죠. 미국에서 만약에 설득하는데 안 먹히면 협박하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이겨내? 네. 윤석열은 걸릴 것도 많을 텐데. 아,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시켜서.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암살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하면 거기서 계속 버티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궁금한 거.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윤석열한테 미국이 너 내려와라 대통령 이렇게 뭐, 하는데 김건희 뭐, 옆에서 김건희가 뭐 가서 바이든 깨물겠어요? 김건희가 그렇게 센가요? 아니 김건희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아 못 받아들이는 문제? 이제 무속에 미쳐있는 거지 미국을 미쳐있는 그런 심리는 아니잖아요 그 김건희는 이제 그때 천공한테 가서 점을 치겠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주술적 힘으로 하려고 천공이 내려온 게 맞다 그러면 내려올 거고 아, 그러니까 버텨라 그러면 버텨 미국 말을 듣는 게 맞냐 안 듣는 게 맞냐를 다시 무속을 점을 쳐서 그치 어떤 거를 선택하면 카드 근데 만약에 이제 버텨라 그랬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지. 김건희는 버텨라. 미국은 안 내려가면 안 되겠다. 네. 그럼 이제 막 미쳐가지고 멧돼지처럼 날뛰다가 어떻게 네. 무슨 일을 벌일지. 아 윤석열이 미국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온다? 아 이걸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미국을 더 무서워할지 김건희 씨를 더 무서워할지. 근데 미국이 가서 말로 내려오라 그럴 때는 정말로 급박할 때거든요. 4.19처럼. 정말 폭풍전이야. 자기들이 더 이상 방치했다고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네. 그럴 때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고 네. 그전에는 이렇게 던지죠. 엄청난 비리를 터뜨린다든가 뭐 뒤에서 공작을 한다든가 해서 내려오게 만들어버리죠. 네.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이제 눈밖에 나면 내려올 텐데 네. 지금 윤석열도 그걸 아니까 엄청나게 지금 하여튼 갖다 바치는 중이잖아요. 아, 그러기도 하죠. 네. 어. 네, 미국이 자를까 봐 네. 더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네. 현상인 네. 것 같긴 합니다.